안녕하세요. 빗이레사입니다.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 하셨나요? 이제 필라테스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? 오늘은 필라테스 자세 운동입니다. 체계적인 운동으로 골을 탄력 있는 몸으로 만드시면 다이어트와 건강미를 동시에 해결하실 수 있어요. 트레이너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 해보세요. 안녕하십니까? 트레이너 진영입니다. 이번에 배워보실 동작은 와이드 렉 플리의 동작이 되겠습니다. 네, 기본적인 자세를 먼저 보시면 양 발을 60에서 90cm 정도 너비로 벌린 상태로 서 주십니다. 발 뒤꿈치를 앞쪽으로 돌려주고 무릎을 발 바로 위에 정렬되도록 해주십니다. 그러고 나서 배꼽을 척추를 향해 뒤쪽으로 누르면서 골반을 중립상태로 유지하고 복부를 사용해서 팔을 양옆으로 어깨 높이까지 들어올려 주십니다. 그리고 나서 상체를 똑바로 세우면서 두 무릎을 천천히 구부려 주세요. 이때 다리는 회전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시켜 주십니다.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일어설 때까지 엉덩이를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서 있는 자세로 돌아와 주십니다. 역시 복부와 골반, 허벅지 근육을 자극시키고 있습니다. 이러한 동작을 10회 반복해 주세요.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골반을 중립적인 수평 자세로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. 또 어깨를 등 쪽으로 눌러주세요.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어깨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어깨에 힘을 주면 복부와 골반 또 하체로 이어지는 이런 파워하우스에 힘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.